28페이지. 자, 문제 자체는 제목, 그 다음에 연결사 넣는 겁니다. 자, 문장을 시작해 볼게요. Sometimes an unconfident attitude is like a weed growing in the mud of an old painful memory.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sometimes는 빈도 부사로 때때로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unconfident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un이라는 단어는 not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confident는 자신감 있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면은 not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신감 없는 태도겠죠. 그러면 자신감 없는 태도는 is like라는 표현을 이렇게 딱 붙여서 나오게 되면 뭐뭐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뭐뭐와 같다. 그래서 뭐와 같다? with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with라고 하는 표현은 잡초고, 잡초는 잡초인데 자라고 있는 잡초. 어디에서? The mud of an old painful memory 하니까 old는 오래된 거, painful은 고통스러운, 그 다음에 memory는 기억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the mud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보통 mud가 무슨 뜻입니까? 진흙. 진흙이란 뜻이죠. 그러면은 이게 흔히 말해서 진흙은 진흙인데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약간 덤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라는 어떤 그 진흙에서 자라고 있는 어떤 잡초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비유 자체가 자신감 없는 태도에 대해서 뭔가 오래되고 고통스러운 기억에 어떤 더미에서 자라는 잡초라고 얘기했으면 일단 당연히 좋은 거는 아니겠죠. 그죠? 좋은 거는 아니에요. 나 뭐라 할거다 뭐라 했으니까 다시 원래 수업 모드로 돌아왔다. 자, A번에 일단 여기에 들어갈 말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 위의 문장과 아래의 문장을 비교해 봐야 되는데, 자, 가볼게요. 만약에 한 여자아이가 gave 준다면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harsh한 rejection을 준다면, harsh 하는 말은 고통스러운 또는 혹독한 이런 뜻이고, rejection이란 말은 거절이에요. 자, 그러면 한 여자아이가 특별히 혹독한 거절을 너에게 준다면, 근데 혹독한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거절하는데 좀 강하게 거절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준다면 여러분은 might never be, 결코 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자신감이 없을 것입니다. 누구들 주변에서? 여자들 주변에서. 그 이후에.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A번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거는 지금 자신감 없는 태도는 뭐와 같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고, 그 다음 A 뒤에 나오는 내용은 약간 예시를 들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야.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어떤 여자가 니한테 대차게 거절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재원이가 누구에게 우리 사귈래 하니까 꺼져 이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그렇게 얘기했다면 재원이는 이제는 여자 주변에 있는 게 자신감 있는 게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번에 들어갈 건 답이 뭐겠습니까? A번에 답이 뭐겠습니까? 문제 2번. 성우이 답 찾아 문제 풀었으니까 얘기해 봐. 저 2번 못 풀었어요. 아, 2번 못 풀었습니까? 네. 자, 그럼 다시 가볼게요. 여기서는 지금 하나의 어떤 정의, 그러니까 자신감 없는 태도에 대한 정의, 바른 뜻을 얘기했고, 여기는 지금 뭐예요? 구체적인 어떤 사례에 대해서 지금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기에 들어갈 말은 당연히 사례를 대신하는 연결사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For 3번. example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want to have your confidence back 하니까 당신의 자신감을 다시 되돌리고 싶으면, 다시 가지고 싶으면, 여러분은 can revisit, 다시 방문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Those old memories 하니까, 여기서 those는 그냥 단순하게 그러한이고, 그러한 옛 기억을 다시 방문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 기억을 다시 되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One by one 하면은 하나씩 하나씩 이런 뜻이야. 자, 그리고 리프로세스 할수 있어요. 이거는 리라는 말이 다시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시 처리하다 또는 다시 가공하다인데 그것들을 다시 가공한대. 그럼 이 그것들 하는 거는 오래된 기억들을 얘기하는 거고. 자, 이 기억들을 다시 한대요. 뭐 함으로써? By reframing their meaning and significance 하면은 frame이라는 단어가 보통 틀을 또는 틀을 잡다 이런 뜻인데 앞에 we가 들어갔으니까 다시 틀을 잡다야. 근데 by ing니까 다시 틀을 잡음으로써 뭐를?
그것들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시 틀을 잡음으로써 재가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자, 아까 말했던 재원이가 세길래라고 얘기했더니 까였어. 까였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감이 상실된 거야. 여자들 주변에 있으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야. 근데 이 자신감을 다시 되돌릴 것 같으면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때 그랬던 거에 대해서 아 그러면은 내가 찌질하게 얘길래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좀 당당하게 뭔가 말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로 되돌릴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아시겠죠? 나중에 커서 여러분들 선보거나 소개팅 해보면 아실 거예요. 몇 번씩 까여봐야 이제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지. 오늘이 만약에 즐거운 수업 분위기였으면은 그래 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데 결혼하기 전까지 50번 정도 소개 또는 선 또는 받습니다. 자, 선생님 성질이 그 모양이니까 50번이나 했겠지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replace irrational meanings입니다. 자, 요 단어 별표 하나 좀 쳐놨어요. irrational. 지금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단어가 지금 그렇게 친숙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들어가면 되게 친숙한 단어예요,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ration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이성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성하면 남성의 반대 여성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논리 정연하고 어떤 문제 발생했을 때 대답을 바로 찾는 주의를 보통 이성적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AL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성적인이 되는 건데 여기에 IR 역시 무슨 의미냐면은 not의 의미예요. 그럼 비이성적인 이런 뜻입니다. 비이성적인. 근데 이 비이성적인의 그 다른 뜻이 뭐냐면은 말 그대로 감정적인이에요. 감정적인.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훈이의 여자친구가 요리를 하다가 손가락 칼이 베었어. 근데 성훈아 나 여기 다쳤어 어떡해 아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만약에 성훈이가 비이성적인 즉 감정적인 반응이라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어떡해 같이 아프겠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성적이라면 어떤 답이 나와야 되냐면요 약 발라라 약 모라 이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성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문제 발생했을 때 논리적인 답이 바로 나오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너 괜찮니? 이런 것도 묻지도 않아. 어떻게? 약 발라! 이거야 한마디로. 내가 한 번씩 그런 얘기 하잖아. 선생님 망했어요. 책 안 가져왔어요. 안 챙겨서 그렇겠지 뭐. 뭐 이런 거 있잖아. 어떡하니? 안타깝다. 그래 알았다. 선생님이 프린트 줄게. 이랑 티. 20년 전에 MBTI에서 내가 ESTP였다가 20년 전에요? 예예 예. 20년 전에도 MBTI 아 20년 지난다 내가 지금 마음에 30년 전에 30년 전에도 MBTI 했을 때 ESTP였거든요. 재작년에 MBTI를 그냥 그 저걸로 해보니까 ENFP가 나왔어. 지금 뭐냐면 INTJ입니다. T 같아서 다 반대 아니에요 그러면? 완전 반대죠. 사람은 나이가 들면 상황에 따라 성격이 바뀔 수도 있다. 자, 어쨌든 계속 할게요. 근데 나는 그 원래 E가 완전 극이었거든요. 원래 극 E예요.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뭔가 좀 줄어든 느낌이 있어. 근데 나머지 그 중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전부 다 반반이어서 보다. 반반이어서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내가 극 E에서 지금 이제 I로 살짝 넘어왔나 봐. 자,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비이성적인이란 의미를 이성적인 의미로 바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어떤 의미, 아까 얘기했던 자신감이 없는 이런 어떤 상태를 자신감 있는 또는 이성적인 의미로 바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갈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은 재가공할 수 있습니다. 뭐를요? 그런 어떤 혹독한 거절에 대해서 재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럼 아까 A에서 얘기했던 for example를 다시 넣게 되면 자, by recognizing, 인정함으로써 뭐를? 그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at a time when you were inexperienced 뭐 할 때 당신이 경험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의 시기에서 왔을 때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그런 어떤 혹독한 거절에 대한 기억을 재가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까 재원이가 사길래 까였어. 근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이야.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인데 그걸 처음으로 까였으니까 아무래도 조금 슬픔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 처음 까였으니까 다음에는 안 까이려고 노력하면 되겠군. 이게 바로 제가 홍한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글이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렇지만 또 뭘 해라. You've grown to be better. 여러분들은 자랐다는 거예요. 자랐다는 거. Have grown 했으니까. 자, 요거 일단 밑줄 꺼내면서 Have grown 하는 거. 니네 교과서 7과의 현재 완료에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자랐는데 어떻게 되어서 자랐더라? 자라서 더 나아졌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지고 더 현명해지고 더 튼튼해졌다는 거죠. 언제 이후로? 그때 이후로. 그때 이후로. 그때 이래로 더 자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어떤 인생 얘기에 대한 고민거리를 하다 보면요, 야 뭐 이런 거 다 해봤지, 그 옛날 다 해봤는데 부질없더라 하면서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인생의 경험이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인생의 경험이 초기 단계고 나조차도 아직까지는 뭔가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해야 될 일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다 살았다 그래, 내 인생에 뭔가 통달했다 하면 그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 나이에 맞게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왜 그런 얘기 하잖아. 사람 되게 변할 때. 막 승질 막 뿌리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되게 착해지는 거야, 갑자기. 갑자기 막 되게 착해지고, 알았어. 하면 애들이 놀래. 저 사람 죽을 때가 됐나? 갑자기 왜 저렇게 됐어?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you need, 여러분들은 필요한데 노런 걸 이거 뜻 적으세요. 더 이상 뭐하지 않다 이런 얘기야. 여러분들은 더 이상 여러분들 자신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As the person depicted in those old memories. 그러니까 그러한 옛 기억 속에서 묘사되어지는 이런 사람으로서 네 자신을 경험할 리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스크래치. 스크래치가 여기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거기 밑에 있습니까? 있네요. 그러니까 낡은, 약간 오래된 낡은, 이걸 흔히 말하는 상처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한 어떤 상처로 묘사되어져 있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경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어떤 무비 필름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 심적인 어떤 영화 장면의 오래된 조각에서 묘사되는 어쨌든 그런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자신을 경험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can be free,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뭐로부터? 고통이 있는 기억으로부터. 그리고 다시 뭐를 할 수 있어요?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글이 조금 깁니다. 글이 좀 길고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긴 했었는데 구조가 조금 복잡해서 그렇지 내용 자체는 조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되찾고 싶냐? 그러면 그 전에 어떤 기억들을 다시 한번 재가공해가지고 되찾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1번 답 뭐겠습니까? 4번. 네, 4번이죠. 자, travel back and treat your own 자니까 travel back이라고 하는 말은 되돌아가라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treat your own 칸데 이 단어 뜻 모르면 적으세요. 상처란 뜻이에요. 상처 또는 부상이란 뜻입니다. 상처 또는 부상. 그래서 부상을 다루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그 다음에 2번에 여기 연결 3번만 좀 체크해 봅시다. 1번에 however 무슨 뜻인지 알죠? 무엇이든지. 이 친구 그러나다 임마. 아, 그러나. 왜 저래 저거? 저거 whatever. 자, 그 다음에 moreover는요? 더 나아가서. 이거 내가 시험 대비할 때 내가 설명했었잖아요. 그렇지. 게다가 더욱이. 아. In addition 할 때 내가 얘기했었죠. 그 메티스와 샥을 얘기할 때. 얘 잘 아시죠? 반면에. 그렇지. 얘는요? 다른. 같은 뜻입니다. 반면에. 네. 둘 다 같은 뜻. 아시겠죠? 이것도 내가 설명했잖아요. 이거 본문에 나와 있는 건 이 단어인데 이 단어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나오는 해석들은 다시 보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4번입니다. 3번, 4번인데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가지고 조금 도움이 되는 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In a comparative environment. Comparative란 말은 경쟁적인. 경쟁적인이고 이 environment는 보통 이제 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환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도 실제로 학교에서는 서로 성적 매기고 하다 보니까 경쟁적 환경이 맞는 거죠. 자, 그런 환경, 즉 such as 뭐와 같은
뒤에 보니까 대학 입학과 같은 college admission 하니까 대학 입학과 같은 이런 거 아니면 아 대학 입학 과정이네 죄송합니다 대학 입학 과정이나 아니면은 취업 지원 상황과 같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쟁적인 환경의 사례가 지금 뭐야? 대학 입학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취업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거의 모든 사람은 has 가지는데 강력한 자격 조건을 가진대요. qualification이란 말이 자격 조건 또는 자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강력한 자격을 가진대. 그러니까 자격이 없으면 특정 대학에 지원을 못하겠지. 8등급짜리가 서울대에 지원한다? 그건 좀 미친 짓이에요. 맞죠? 그 다음에 자기 스펙이 제대로 안 되는 애가 갑자기 삼성에다가 뭐 취업 지원한다? 물론 운이 좋으면 합격이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보통 드라마죠. 자, 그 다음에 거의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을 가지고 있어요. In their favor 이렇게 들어가면 그 흔히 말해서 그들에게 있어서 유리한 in their favor 하면 그들에게 유리한 어떤 사실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보다 낫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런데 how valuable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뭐가? 사실들 자체만으로는 그러니까 사실들 자체만으로 얼마나 가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느냐? 성적, 자격증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자신만의 어떤 인턴 경력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내가 잠깐 그 고교학점제 그 얘기하다가 말았지만은 여러분들도 대학 갈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성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격증은 필요는 없을 거야. 근데 뭐 뭐를 뭐 글을 썼다 뭐 수상을 했다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뭐 어쨌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야. 이거 갖고 어떻게 가치가 있을 것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자, think back to the most recent lecture or presentation you attended. 자, think back. 되돌아가서 한번 생각해봐라. 뭐를? 가장 최근에 lecture, 강의나 아니면은 발표를. 근데 무슨 발표? 네가 참여했던 발표. 네가 참여했던 강의나 발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 How many facts? 얼마나 많은 사실들을 do you remember? 당신은 기억합니까? 뭐로부터? 그것으로부터 이렇게 얘기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내하고 수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10분, 20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고 있는 수업이나 강의를 해서 너가 집에 돌아갔을 때 내가 말했던 어떤 사실이나 설명 부분에 대해서 누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어. 보통 사람이라면 많이 알까요? 조금밖에 모를까요? 조금밖에 모르겠죠. 아마 오늘 수업의 핵심은 뭐야? 하면 니네 중에 아마 MBTI로 이끌 수도 있는 거야. 맞지? 네. 쌤 그 얘기했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If는 만약 뭐뭐라면, unless는 뭐뭐 하지 않으면, you like the most people. 만약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또는 대부분의 사람이 아니라면 you can't recall many, if any. 어떤 경우라도 당신은 많은 것들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나왔어. 그럼 대다수의 사람의 경우에서 지금 기억을 못할 거란 얘기야? 대다수의 사람의 경우가 아니라 특별한 경우라면 기억을 못 한다는 얘기야? 경우에서. 대다수의 사람의 경우라면 맞다는 얘기니까 정답은 if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일반인들이라면 당연히 그걸 기억 못 하겠죠. 핵심 내용밖에 안 나올 거니까. 자, however, 그러나 chances are good 하는데요. 요거 해석 좀 잘 하셔야 돼요. 원래 이 chance란 말이 가능성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are good 하는 표현은 있다, 뭐 높다 이런 뜻이에요.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가능성이 높으냐?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토리를 기억하거나 아니면 anecdote, 자기 개인의 어떤 일화나 아니면 예시들을 기억할 가능성은 더 높대요. 자,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 글들에 대해서 뭐 주어동사 찾고 뭐 찾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MBTI가 더 기억 잘 난다 그런 얘기야. 알겠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설령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can't think of the exact context, 그것들의 정확한 어떤 맥락에서 생각할 수가 없다 할지라도 어쨌든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뭐 발표자가 얘기했던 그 핵심 내용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이야기나 예시나 이런 것들은 떠올릴 수밖에 없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the average person, average는 평균이란 뜻인데 이게 person이 들어간 평균 사람이 그럼 해석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 오늘날의 보통 사람들은 is flooded 합니다. 넘쳐납니다. 뭘로 넘쳐나느냐? Facts와 데이터로 넘쳐난대요. Facts와 데이터로 넘쳐난대. 자, 이게 is flooded라는 표현이 들어갔고 주어가 사람이 되면요. 그냥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세요. 많이 받는다. 그러면 뒤에 들어간 건 뭐뭐 을룰이기 때문에 뭐를 많이 받아요? 사실과 자료를 많이 받는다 이런 얘기야. 자기가 의도를 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러니까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 있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우리는요, let 하게 합니다. 이것의 대부분이 지나가게 내버려 둔대요. 지나가게 내버려 둔대요. 우리의 뇌를 통해서 지나가게 내버려 둔대. 뭐 하는 것 없이 최소한의 보유나 반응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숱한 많은 정보들, 유튜브가 됐든 강의가 됐든 학교 수업이 됐든 뭐가 됐든 여러분들은 분명히 나도 그렇고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다가 머리 터집니다. 진짜 머리 터집니다. 흘릴 건 흘려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 놔놓고 뒤에 보세요. 또 한다면 하지 않는다면 들어갔어. 자, something, 뭔가가 그 정보를 두드러지게 하는 거, 즉 의미 있는 방식으로 stand out이라는 표현은 두드러지다 이런 뜻입니다. 두드러지다, 그러니까 눈에 띈다 이런 얘기예요. 두드러지게 한다면 지나칩니까? 두드러지게 하는 게 아니라면 지나칩니까? 아니라면 두드러지는 게 아니라면 지나치겠죠. 그냥 누구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당연히 지나칠 수밖에 없으니까 정답은 unless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이야기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어디에서? 강의에서. 수업 한번 생각해봐. 45분 내내 단어 시험 안 치고 내가 45분 동안 투부 정사만 계속 강의한다고 생각해봐. 어떤 쓸데없는 얘기 한 개도 안 하고 가뜩이나 어려운 문법인데 그거를 쉽게 풀이해주지도 않아. 그냥 책 읽고 그냥 그대로 그냥 치워. 그럼 누구는 10분도 안 돼서 아마 잠 올 겁니다. 지금도 잠 오는 사람이 있을 텐데. 자, 3번 다 뭡니까? 1번. 아닙니다. 네. 이야기, 3번이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네 자신을 두드리기 위해. 정확한 용어란 말이 없잖아. 용어가 뭐냐면 어떤 핵심적인 어떤 말들, 표현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정우에 자나 벌써. 근데 그 얘기 했다고. 네. 몇 번입니까? 4번. 4번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의 평균 기억 능력이 큰가? 이게 지금 기억 능력에 대한 얘기입니까? 아니죠. 분명히 얘기했잖아. 이야기의 힘이라고 그랬잖아. 2번? 정답 2번입니다. 오. 정답 2번. 자.